필라TV의 정준 부장입니다. 저는요, 오늘 정말 많이 나간 그리고 많이 나가고 있는 현장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호원동 망월사역의 바로 초육세권에 인접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정말 제가 영상으로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셨고 입주를 하고 계신 그런 현장입니다.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금액으로 분양이 됐다가 지금은요, 이 전세대가 다 포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려 금액이 3억 중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정말 조그만, 이거보다 더 비싼데도 조그만 집을 보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많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이 현장은 정말 넓은 주차장과 세계동으로 이어진 단지형이고요. 바로 앞쪽에 대학교가 있고 정남향으로 전세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홍산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동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현장은요, 실입주금이 별로 없으셔도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보시다가 아니면 의정부에서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사이즈 좋고 넓은 오늘의 집 안내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가보실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은요, 초역세권 포럼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은요,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대형 타일로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먼지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요,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8층 같은 경우에는 3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전실 거울도 부착이 되어 있고, 밑에도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인데, 신발장이 3칸이다. 이게 좀 작아 보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공간 자체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도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목 익은 신발도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반대쪽으로 앵글 좀 돌리면요, 여기는 일괄수 등색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등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보시죠. 여기는요, 포럼이에요. 전세대가 다 포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망월사역 1호선이죠. 정말 초역세권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고 지금도 계약 중인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 정말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이쪽으로 들어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아까 신발장도 넉넉하게 3칸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하시다 그러시면 이 공간도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신발을 놓으시든 아니면 여기에 수납을 하셔서 수납 공간을 이용하시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8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남향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질리지 않는 타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요즘에 거실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리면 이쪽을 소파홀 자리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파는요, 넉넉하게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소파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 벽체는요, 햄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월패도 준비되어 있고 보일러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앵글은요, 대형 여기도 포쉐인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광폭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 현장은 뷰 맛집이에요. 예, 오른쪽으로는 도봉산 뷰가 보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수락산 뷰가 보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청남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집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TV 놓으실 수 있는 그런 TV 다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TV를 벽걸이에 부착을 해서 벽걸이 TV로 놓으실 수 있는 대형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폭 한번 재봐 드리면 거실 폭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거실 폭은 3685 넉넉합니다. 소파 놓으시고 저쪽에 TV 다이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가족분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거실 생활하실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건물 자체가 8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스프링클러와 가스 탐지기도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이 많으셔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집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구조 볼게요. 주방 구조는요, 위쪽에 상부장, 밑에 하부장, 위에는요 약간 옅은 색의 크림텍에 이렇게 상부장 준비되어 있고, 밑에는 좀 짙은 크림색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냉장고 자리는 한 대 준비가 되는데 여기 한 대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대 이쪽에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총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두 대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상판은 D자 동선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단찰된 아일랜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의자 집어넣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도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조 대리석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름때가 묻는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닦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죠. 와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쪽에는요 사각 대형 싱크볼, 이렇게 후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리푸드 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3구 인덕션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첸코를 준비해 주셨네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와 밥을 놓으시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 이 동선 공간이 나쁘지 않으세요. 어머님들이 여기서 요리하시고 설거지 하실 수 있는 동선이 깔끔하게 준비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면요, 보일러 겸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전은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 밑에 쪽에 있어요. 이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세탁기 놓고 이용하시면 돼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안방 공간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3400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넉넉하게 34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는요 여기는 3295. 붙박이장 하셔야 돼요. 붙박이장은 이쪽에 3295니까 거의 11자입니다. 11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진 느낌을 해서 안쪽에 파우더장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의자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되어 있고 하부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수납을 좀 많이 하시면 되시겠죠. 쭉 들어가면 목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은 없는 대신에 환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에 밑에 보시면은 줄눈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세면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준비해 놨고, 이쪽에는 양변기와 벽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다른 공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 공간 보시면 별도로 샤워하시는 공간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샤워부스가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글라스 파티션도 필요하지 않고 편하게 쭉 들어가셔서 샤워를 하면 됩니다. 통합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줄눈 시공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유리 거울과 그 다음에 벽걸이 수납장,
젠다이 선반 준비되어 있어요. 세면제 안경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 가족분들 이용하시는 데는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메뉴실 공간이었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간 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침실이죠. 안방에 이어서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프링클러와 가스 탐지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창가까지는요, 여기는 예, 2623 괜찮습니다. 공간 괜찮고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2496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배치를 잘 하시면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아이방으로 주셔도 되고요. 세 번째 침실 가볼게요. 세 번째 침실 공간도 사이즈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2478 아, 넉넉하죠. 예, 이 정도시면 괜찮아요. 창가까지는 2826 이 공간도 괜찮으니까 침대 책상 붙박이장 놓고 아이방 주셔도 됩니다. 방들이 다들 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자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주실 수 있어요. 각 방 하나씩은 넉넉하게 다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침실 앵글 잡아 드렸고요. 이 방도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면 일단 이쪽 베란다 나가는 부분까지는요 2828 넉넉하죠. 좌우폭은요, 여기는 2528 넉넉합니다. 이 공간도 아이방 추천됩니다. 뭐 소재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방이 4개니까 편안하게 다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닥 쪽에 베란다 쪽 보면 여기도 타일 다 깔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도 뭐 요 앞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놓고 이용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수정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이쪽 공간은 여기는 이제 실외기를 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중창으로 준비를 해놨고 실외기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좀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보신 포럼 어떠신가요? 여기는요, 1호선 망월사역이에요. 바로 도봉산역 다음역이죠.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금액도 저렴하게 3억대 중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집주금이 없으시더라도 집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그런 현장이니까요. 편안하게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집 자세하게 보시고 인근에 있는 현장들도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